어느 날 마음에 내가 아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명 모였는데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입니다. 이제 34명을 목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겁니다 하면서 막 했더니 어린아이들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막 얼마나 동네마다 다니고 애들도 막 대장 세워가지고 동네마다 전도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다음 주 안에 34명이 모였어요.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도 100입니다. 33명 모였기 때문에 다음에 68명입니다. 믿습니까? 애들이 막 믿음이 100%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동네별로 유광인 애들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고 나도 다니고 전도를 다 해가지고 토요일이 돼가지고 제가 확인을 다 하니까 또 오겠다 그래. 그런데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비가 장대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우리 전우사님한테도 전우사님 다음 주에는 68명이 올 겁니다. 전우사님 하나님께 함께 할 겁니다. 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비가 주일날 아침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장대 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난 다음에 오늘 34명도 안 올 거고 17명 본전 오면은 이것도 본전도 안 올 거다. 비가 얼마나 쳐. 그래서 주일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잠깐 꿈을 또 꿨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애들이 팍팍 모여 있는데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제가 안 오서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손인보 선생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런 내가 꿈을 또 꾸는데 그 꿈에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걸 꿈을 탁 깨었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야 노이로지 걸렸나? 그래가지고는 어린이 예배를 안 가고 어른 예배 때에 아픈 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시를 듣고 아니 선수쟁 왜 오늘 안 와서? 그래 제가 아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랬더니 오늘 애들 몇 명 온 줄 알아? 그럴 때 내가 고개를 팍 숙였어요. 이렇게 지금도 장대 비가 오는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애들이 68명이나 왔어. 저는요 이 사실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경험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제가 전도해서 그 우리 교회 말고 교회가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내가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세워졌던 그 교회를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목회자들은 다 봤겠지만 옛날에 사진첩을 다 보니까 기력이 다 싫었더라. 논바닥 위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렇게 전도하고 게임하고 성경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땅을 사서 교회가 세워진 나정교회 저 낙동강 끝에 있는 모래밭에 앞에서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애들 가르쳤던 그 도요교회 내가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고등학생이라도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게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세계로 교회 오기 전에 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병 환자 전에 갔습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 제가 헌신할 건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믿어요. 나병 환자 전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믿는데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있고 외부하고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전도사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외부 사람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는 거 반기지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전도해도 사람 안 옵니다. 이 외진 곳에 우리끼리 사는데 누가 여기 옵니까? 여기 닭 먹이고 돼지 먹여서 또 이 나병 환자촌은요, 닭 똥하고 돼지 똥을 말려가지고 그 똥을 또 팔아요. 그러니까 계란도 팔지 팔고 돼지 그 고기도 돼지도 팔지만은 그 나오던 똥들을 다 말려가지고 이 똥도 한 차에 대비로 얼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모든 길에 사람 다니는 길 말고는 전부 다 똥을 다 말리는, 그래서 똥 냄새가 확 나는 곳인데 비가 오면은, 비가 오기 전에는 똥이, 요거는 내 똥이고 요거는 네 똥이고 이 구분이 있는데, 비가 오고 나면 뭐 물이 확 차가지고 네 똥 내 똥이 하나도 없고 막 오지 똥이. 그래서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옷을 입고 이래 해도 그게 양계장이 갔다고 대이 그 키우고 똥 그 전부 양계 양돈하는 곳이기 때문에 똥 냄새 나는데 누가 이거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올지라도 교회는 복음 전해야죠. 전사님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부터 나갔어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개를, 한만에 있는 초등학교 4개를 매일 나갔어요. 매일 나가서 사탕 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몇 명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냄새가 팍 나서 지금 코를 탁, 봉고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코를 탁 잡더라고요. 그런데 딱 내리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 있으니까 얘들 긴장을 해가 탁 완전히 쫄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왔다고 그 당시에는 컵라면도 귀했는데 애들한테 컵라면 주고 해도 애들이 아무도 안 먹고 있더라. 그러는데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러 갔더니 이제 애들이 알아한 거야. 그게 뭐 나병 환자 촌이다 무슨 촌이다 싹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전도사님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내 개인이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가서 매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더라고요.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다 오는데 어느 날 30명, 4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제가 20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목표를 세웁니까? 목표는 다 이루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자세를 다하자고 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200명 목표로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차를 애들 태우러 보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차가 한 대 오지 않은 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마을에서 차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탁탁탁 두드리더라. 그 설교 중에 왜 창문을 두드리지 하면서 내가 같이 들어보니까 조선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 산마을에서 데려왔던 영순이가 오늘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마치고 갔는데 우리 교사들이 차를 데리러 갔는데 반대편에 있던 애가 우리 교회 차고 오니까 뛰어들어오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우리 차 때문에 그 애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가지고 애가 한 20m 날아가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 고려병원에 후송됐다. 제가 진짜 악세를 있는 대로 다 밟아서 교사한 사람하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다행히 그 애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제 내가 갔을 때 의식을 깼는데 그에 가니까 제 어머니와 삼촌들이 와가지고 그 영순을 부르고 영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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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쟤들이 들어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우리 그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그 어머니하고 삼촌이 이 문디 새끼들아 누가 우리 영순이 교회 데려가라 그랬어 하면서 그 병원이 막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래 하는지 그날 갔다 와서 그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교사들이 다시는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이런 욕을 다 얻어먹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 가야죠.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를 짜서 교사들이 세 명씩 매일 찾아가고 저는 매일 가고 그 병원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가고 제가 색색이를 하나 들고 병원에 안녕하십니까? 갔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거 뭐냐? 영순이 뭐래 색색이 이 문디 새끼들아 누가 우리 애를 문디 그게 데려가라 가든 이래가지고요. 색색이를 막 집을 병원에 던지는 색색이요. 병원 그 골목에 막 색색이 다 죽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가서 또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인사드리고 기도하니까 갈 때마다 욕을 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시끄러워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애를 잘못 안전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계속 했어. 보름 좀 지나고서 내가 또 갔어. 갔더니 또 막 욕을 하겠지. 그런데 그 영순이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전생 미로 오시라고. 우리 영순이도 많이 좋아졌고 그도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고. 우리 영순이 이처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전원사님과 그 선생님들 말고 어디 있겠냐고. 우리 영순이 퇴원하면 내가 다른 애들과 다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 나병 환자촌에서 열몇 명 되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게 전도가 되었습니다.